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의대별 정원 확충 발표에서 2천 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한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천 명당 임상의수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며 KDI, 보건사회연구원,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 여건과 의료 현실을 감안해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특히 규정상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1만 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1.6명에 불과하다며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교육 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 총리는 2000년 의학 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감축한 351명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.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현하고 있다며 올 들어 1조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 사업도 곧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우수한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가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 총리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들에게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SBS 최재형입니다.